8라운드 중간 점검 날입니다. 우리 인순이 씨 안 나오셨는데 왜 네네. 나오셨나요? 아 일단 저 인순이 선배님은요 네. 아, 지금 카네기 홀에서 네. 공연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. 참석하지 못하셨고요. 네. 아, 저는 아, 왜 나왔을까요 제가? 네. 사실은 이미 오늘 전에 일찍부터 잡혀진 선약이었다고 나르바수다 네. 아, 합류하시기 전에 보통 저 대형 스타들은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스케줄 잡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? 아니 나머지 가수들 뭐예요, 지금 그럼요. 나머지 가수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? 아, 이분들 뭐 대형 가수 아니라는 얘기죠? 조박사님 저는 휴학했어요. 휴학하고 오셨는데 미국에서 네.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신 분. 그럼요. 아주 자, 우리 먼저 바비킴 얘기부터 하죠. 네. 와 상승세예요. 아. 주위에서 반응이 어떤가요? 일단 식구들부터. 일단 뭐 그 축하를 해주시면서 춤 연습 좀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.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었잖아요. 위층에 쌍둥이인가? 초등학생 둘이 산대요. 네. 근데 아버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. 네. 초등학생들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아 지난주는 좋았는데 이번주는 편곡이 좀 그렇다고. 초등학생들이 기름동 스타예요. 7교수 조인들이 지금 모두 이제 관심을 가지고. 자 그리고 우리 조규찬 씨는 사실 어땠어요? 지금 한 주가 이제 흘렀는데. 저는 기쁘진 않았죠. 네. 기뻤다고 하면 그건 위선이에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네.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. 오. 말씀하셨듯이 이 나는 가수다에 주어져 있는 바로미터는 따로 있어요. 아, 바로미터. 그 바로미터를 제가 빨리 받아들이고 네. 인정하고 겸허하게 네. 대신 다음 경연에서 내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조규찬 네. 그의 음악 네. 그걸 후회 없이 보여드리고 내려가자 그 생각을 사실, 하게 되는 강한 네. 계기가 됐어요. 네.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짧게 있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리셨대요. 뭐 여기서 끝나면 저의 음악적인 공전은 계속됩니다. 예. 뭐 가다 보면은 네. 뭐 소행성을 만날 수도 있고 아, 예. 뭐 여러 가지 소행성.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그렇다고 네? 해서 공전을 막기 힘들어요. 아. 그 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, 소멸하지 않는. 네? 저기 저는... 사실은 가왕 조용필 씨가 오셨을 때는 네. 분위기를 아니, 근데 나가서 지금 코스 중에 하나가 1라운드 7위가 마지막 7위가 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죠. 없어요. 거의 처음이에요. 네.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늦지 않았어요. 기회가 네.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버하시고 좀 더 열광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네. 돼요. 어쨌든 조언 감사드려요. 감사한데요. 아, 예.